어, 학교인가 보네요. 오! 와, 이건 너무 위험한데. 이렇게 사용하시면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문틀철봉 사용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 문틀철봉에는 여러 구조의 문틀철봉이 있습니다. 버티식이 있고요. 양쪽으로 조여서 밀어내는 스핀 고정식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나사로 간단하게 고정하는 고정형이 있습니다. 먼저 거치식을 설명드리자면 문틀 끝부분, 윗부분에다가 거치하는 형태를 얘기하는데요. 그럼 페일! 턱걸이 실패라고 검색을 하면 거치식 문틀철봉에 대한 위험한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위험하죠. 그럼에도 꼭 사용하겠다면 이 거치가 되는 눈의 구조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조금 번거롭 더라도 운동 전에 거치가 확실하게 되었는지 체크하시고요. 운동 시에는 사선으로 절대 당기지 마시고 수직으로 운동해야만 안전합니다. 다음으로는 늘려서 고정하는 스핀 고정형 문틀철봉입니다.